김쌤입니다. 이번 테스트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고 다른 벤치마크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걸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. 3사 액션캠의 수심 5m 정도에서의 방수 능력과 그다음에 그 수심 5m에 들어갔을 때뭐 화질, 그다음에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.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로 전부 다 사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방수 하우징은 니콘, 소니, 고프로 다 방수 하우징을 써서 촬영을 했고요. 그 다음,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마운트를 할수 있는 그 셀카봉에 마운트를 할수 있는 게두 개짜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고프로 한 개만 따로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다녀서 조금 이제 그 니콘하고 소니의 화질이 아닌 고프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찍혔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다이빙 이제 두 번인가 세번 가본 왕초짜입니다. 그래서 아직 숨이 짧아서 5m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면서 영상의 설명도 곁들여서 해드리겠습니다. 소니 제품의 그 물속 들어가기 전 영상입니다. 옵션은 소니는 어쩔 수 없이 화산 영상인가? 그걸로 세팅해놓고 쓰는 게 기본적인 거가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세팅값 없이 나머지 세팅은 없는데 없이 그냥 화사한 색감인가요? 따뜻한 색감인가요? 그걸 옵션으로 해서 보여진 이미지입니다. 니콘 수중 들어가기 전 이미지입니다. 뭐 잠시 후 고프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느낌, 색감의 느낌은 개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니콘에서 경우에는 아무런 옵션 건드린 거 없습니다. 뭐 화질 선명하게 화질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노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 고프로의 수중 전 이미지입니다. 느낌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. 당연히 고프로에도 어떠한 옵션, 뭐 화질에 대한 옵션은 없습니다. 뭐 따뜻한 뭐 이런 거 없습니다. 네, 소니 제품 수심 1m 정도에 있을 때의 화질입니다. 뭐 평가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3사 액션캠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니콘 키미션 수심 1m에 있을 때의 화면 색감이나 노이즈 정도입니다. 3사 중에 가장 물이 맑게 표현된다고 하잖아요. 그런 느낌입니다. 고프로 수심 1m에서의 화면 색감이나 뭐 노이즈 정도입니다. 그냥 고프로만 놓고 보면 똥물에서 다이빙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. 수심 1m입니다. 고프로 수심 5m의 영상입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색깔은 좀 파래졌지만 3사 중에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. 이 정도면 바닷가 가서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노이즈라고 봐야 되나요? 그 정도 수준입니다. 네, 소니의 액션캠 수심 5m 영상입니다. 고프로에 비례해서 화질에 대한 노이즈는 굉장히 적고요. 그 다음에 화각의 경우에는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하고, 또는 뭐 비슷합니다. 뭐 영상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니콘 키미션 170에 대한 수심 5m 영상입니다. 보시는 것 같이 가장 밝게 찍혀요. 그리고 노이즈도 고프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각입니다. 왼쪽에 보이시는 그 잠수하시는 분의 이미지를 보시면 그 소니 제품이나 고프로 제품에 있던 왼쪽인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아예 다른 사람인 것만큼이나 멀리 있게 보입니다. 그런 걸 감안하면 물속에서 셀카봉으로 자기를 촬영하면서 가기에는 키미션 말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
사운드 확인해 보신 것 같이 고프로 같은 도구가 방수 하우징을 장착하고 가장 큰 사운드가 녹음이 됩니다. 그 외에 3사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프로가 확인이 기여합니다. 마지막 영상으로 세 개의 영상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는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